알파 공략주도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모드 투자 그룹의 현상철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대한재당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어제 이어서 어제 남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천드린 이후에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었는데 이렇게 이제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종목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변동성이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자칫 고점에 물릴 경우에는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올라오는 종목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이제 뭐 실적 대비해서 이제 조정을 좀 받은 종목 위주로 이제 선진입하는 게 낫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동사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재당 사업이나 사료 사업, 즉 이제 설탕이나 가축용 배합 사료를 영위하는 음식료 제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소 회사들을 통해서 금융업이나 골프장업, 외식업 등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도 이 골프를 굉장히 많이 치시고 있고 뿐만 아니라 뭐 스크린 골프나 이런 게 굉장히 지금 계속 유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수혜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최근 같은 경우에 이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식량난 부각 시 이 재차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이제 시세 또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일단 가져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내년에 이 대선은 일정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물주들도 추가적인 재료로 이제 겹쳐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가지고 오고 있는데 이 대한재당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 정치 테마 프리미엄이 붙어서 강하게 좀 시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야권주자의 이제 유무주로 이제 부각이 되었던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야권주자의 다른 주자까지 이제 겹으로 엮여서 또 다른 시세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런 시세도 또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겹재료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금 이 실적 부분에서도 매년 1조 2천억 원가량의 매출액을 꾸준히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가총액이 3천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의 이 매출액 대비해서 이제 좀 과소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2분기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157%가 증가를 하였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116% 증가를 하면서 견조한 실적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차트, 재무제표 그리고 등등 이제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재무제표 먼저 일단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매출액이 1조 2천억 원까지 꾸준히 지금 나와주고 있고 올해 1분기,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이 굉장히 괜찮게 견조하게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유보율이나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괜찮기 때문에 나름 지금 실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 지금 이 저점에서 이렇게 시세가 나올 때 불과 한 달 좀 안 된 이 부분에서 100% 이상 끼를 보이면서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 정도의 이 기간 조정이 지속적으로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보시면은 시세가 나온 다음에 1개월, 2개월, 3개월 기간 조정 이후에 어느 정도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거래를 붙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시장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눌러진 부분이 존재를 하고요. 현재 구간에서 이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때 매수하기 굉장히 유효하다. 뿐만 아니라 이 기관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기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 부분 같은 경우에 2,75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립니다. 지금 과거에 저점 부근에서 여기를 이탈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일단은 정리하셔도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하방으로 좀 짧고 상방으로 좀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1차 목표가는 3,5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 이후로는 4,000원까지는 충분히 시세가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정강 후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 자금을 다 들어가지 마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매수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조금씩 이제 비중을 추가해 나가면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종목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약주로는 대한제당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현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